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기경중묘 14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02둘 차례고요. 좋은 수순을 얻어서 수를 낸다. 자, 이 형태는 흙이 이게 잘못 둔 겁니다. 사실은 이 돌이 여기 있어야지 정답인 거예요. 치중하면 놀 때, 젖히면 일러다는 수를 쳐서 여기를 못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입고 따고 젖히고 막아서 요렇게 사는 게 정석이죠. 일종의 정수. 요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게 정수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형태는 흙이 호구를 친 건데요. 자, 이때는 어떤 수가 있냐면 백한테 이렇게 젖히는 수는 막는 게 선수죠. 칠때 바깥으로 탈출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실패가 되죠. 그렇다고 백이 여기 붙이는 수도 젖히면 A와 B로 살아버립니다. 이것도 실패. 과연 어딜까요? 요 형태에서는 이 자리가 급소가 됩니다. 자, 여기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끊자고 놀때 젖혀서 흙이 전멸이 되죠. 근데 흙은 이렇게 사는 수가 있습니다. 산다는 것보다 버티는 수죠. 자, 이때 백은 여기 놓을 때 이렇게 사는 수가 있는데, 자, 백한테는 어떤 수가 있습니까? 요 패를 노리는 수가 있죠. 패감이 있어서. 그러니까 흙은 그래서 실패가 되는 거죠. 상대방한테 바늘 틈 만한 약점을, 나의 약점을 주기 때문에 이게 틀리다는 거죠. 처음에 깔끔하게 이렇게 놨으면 패도 안 나오고 사는데, 이걸 호구 치는 바람에 백은 노림수가 생긴 거죠. 패감이 많을 때는 여기 놓고 놀때 넘어오면 끝내기 자체도 크고, 패감이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처리가 되겠지만, 패감이 많으면은 패를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자, 143번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144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